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구 중구 남구 곽상도 의원입니다. 지난 9일 대통령은 피의자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에는 그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2016년 12월 3일 자료만 보시죠. 문 대통령은 의혹만 제기된 상태였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다, 피의자가 국정을 이끄는 건 용납할 수 없다,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지금 피의자 조국이 검찰개혁을 한답시고 검사와의 대화를 하며 전국을 누비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자신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됐을 뿐 아니라 자녀 두 명 모두 검찰 소환 조사 받았고 부인 정경심은 검찰에 공개 소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권익위에서는 피의자 조국이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하는 것은 장관 업무와 수사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절차를 앞두고 있어 그때 사실을 밝히겠다는 피의자가 검찰을 개혁한다는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입니다. 법무부 관계자 나와주세요. 박성동 의원님, 법무부 관계자 나오라고 그러셨습니까? 혹시 법무부 관계자 계신가요? 근데 원래 저거에는 법무부 장관만 결의를 했습니다. 의결된 대상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법무부 장관님. 조금 전에 수사 압수수색 관련된 검사한테 전화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수사 대상인 피의자가 장관으로서 수사검사에게 전화하니까 검사가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저의 부탁에 대해서 그 제 처의 건강을 배려하면서 진행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 차례 그 말씀을 서로 간에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 처 건강에 대한 부탁을 몇 번 했던 것 같습니다. 몇 번 하셨습니까? 네. 그쪽에서도 몇 차례 답변을 했겠네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횟수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